방송 이후에 아이들의 성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그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고딩 엄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. 부모님은 얘기하기 어려워하고 아이들은 궁금해하는 이야기.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알아야 하는 찐 강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. 자, 첫 번째 강의는 성교육 강의만 2천 원 이상이고요. 학부모들에게 찬세를 받는 성교육계 아이돌 이신 선생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? 오늘 다룰 주제는요. 성문화를 어른과 아이가 함께 대화를 나눠볼 수 있도록 오늘의 주제는 PM입니다. 빔이 중요하죠. 우리도 잘 모르는. 네. 네, 수업을 하러 아이들을 만나러 가면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해와요. 애기 도대체 어떻게 생기나요? 뽀뽀하면 돼요? 드라마처럼? 요즘에는 자기 것 떼서 던지면 되는 거냐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아이는 배꼽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사실을 알려주면 되게 충격받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설명해야 합니다. 그래서 형 아니야. 뽀뽀할 때마다 아기 생기면 모든 드라마, 영화, 커플 다 아기 생기겠네. 그럼 대한민국 출생률 문제 없겠어. 라고 유머 섞어가며 시작하는데요. 사실 그보다 더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. 선생님, 저 다음 주에 여자친구랑 코인방 멀티 가서 할 겁니다. 계획 중이고 콘돔도 샀습니다. 선생님 몇 살 때 처음 해보셨습니까?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지 않고 책임감만 강요하는 건 역설적으로 어른들의 무책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오늘 PM에 대해서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이해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. 청소년도 콘돔을 살 수 있다 없다. 하나 둘 셋. 아. 야, 이거 중요하다. 이거 중요해. 정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답자가 있어요. 청소년한테 그런 걸 술 같은 거 아닌가요? 술도 청소년 확인하고 못 파는 게 콘돔도 똑같지 않나요? 네.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콘돔 구매할 수 있다. 실제로 뭐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자판기가 있잖아요. 그 자판기 안에도 또 콘돔 있고 그러니 거기서 뭐 신분증 보여줄 필요가 없는 곳이잖아요. 네, 콘돔도 종류가 있어서 도트형이나 사정지연 같은 특수 기능이 들어간 콘돔은 구매가 불가한 게 맞고요. 일반 콘돔은 청소년들도 구매 가능해요. 의약 외품으로 들어갑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튜버들이 자극적으로 청소년들은 콘돔 구매 어려우니까 비닐봉지를 대신 사용해서 관계를 한다. 뭐 이런 썰을 풀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구매처는 뭐 마트, 네. 편의점, 네. 심지어 저희 많이 이용하는 쿠팡 같은 네. 그 온라인 마켓으로 구매 가능합니다. 그래서 PM 방법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했는데 1, 2, 3, 4위가 있어요. 혹시 어떤 순으로 많이 꼽혔을 것 같으세요? 지뢰사정? 네, 맞아요. 맞아요. 지뢰사정이 가장 높은 수치였어요. 그렇죠. 자, 지뢰사정의 1위, 그 다음에 남성 콘돔 사용이 2위, 그 다음에 생리주기 계산법, 자연주기법이 3위, 그 다음 4위가 피임약이었어요. 1위와 3위에 확률이 굉장히 낮은 편인 지뢰사정과 주기 계산법이 들어간다는 게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아이들이 성에 대해 접하는 경로가 음지인 경우가 많아요. 성착취물에서는 일단 콘돔 착용하는 장면이 잘 나오지 않아요. 그리고 최근에 지뢰사정을 하는 퍼포먼스가 그 안에서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배우가 피임약을 복용하는 백스토리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인식 생기기도 하고 배란율 계산법을 중학교 1, 2학년 정도의 수업에서 다루는데 네. 이 나이 때는 아직 월경주기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그 주기 계산법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도 있고 돌발 배란이라고 한쪽에서 난자가 나와서 생리를 진행해서 꼭 안전한 줄 아는데 반대쪽에서 갑툭 튀 가능성도 있다는 말도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확률이 높은 콘돔으로 피임법은 확실히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